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TV 매거진 타임라인을 함께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오늘은 103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00여 년 전 선열들의 꿈과 투쟁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숱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선열들의 독립정신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이 더웠죠. 그런데 오늘은 때때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비가 한 차례 더 예보되어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한층 꺾여서 평년의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여에 가면 자원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버려졌던 이 길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옛것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색다른 문화의 향기를 입힌 부여의 자원길. 이 길 따라서 지금부터 부여로 여행 떠나보실까요? 지금 제 뒤로는 사비백제의 상징이자 비단결처럼 고운 백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줄기를 따라 차곡차곡 쌓인 부여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간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부여의 진면목 기대해 주세요. 옛것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색다른 문화의 향기를 입힌 부여 자원길을 아시나요? 빈집과 빈 공간이 많아 썰렁했던 시골 마을이 이야기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쉬어가는 곳, 부여에서의 나 홀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백마강을 끼고 있는 충남 부여군 규암마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나루터가 있었던 번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활력을 잃어버린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드는 특별한 공간들이 마을에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책방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 혹시 구경해도 돼요? 네, 그럼요. 누구든지 오셔서 편하게 보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 정말요? 네네. 와, 책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는 서점이에요. 책도 보고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안에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도심에서도 찾기 힘든 동네 서점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다는 게 참 신기했는데요. 원래 이곳은 전혀 다른 용도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됐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여에 종종 오긴 했지만 이런 공간은 처음이거든요.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담배가게였다가 버려진 공간을 저희가 서점으로 바꾼 거예요. 이 지역의 유일한 서점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버려지는 문틀, 이런 버려지는 가구들, 원래 이 집에 있던 것들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규암마을의 도시재생을 위한 자원길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박경아 대표. 서울 인사동에서 전통공예 전시회를 하다 4년 전 소도시 부여로 내려와 도시재생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와! 어머, 이 꽃무늬 벽지! 할머니 댁 오른 것 같네, 진짜. 우와! 옛 모습 그대로인 천장 색깔에도 이곳에선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된 50년 이상 된 한옥들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대 건축물을 개조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로 채우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자원길. 현재 서점을 비롯해 카페와 식당, 숙박시설 등 30여 곳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고요. 남은 공간들 역시 시간을 두고 변화해가며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네요. 그쵸, 글자가 진짜 그대로 옛날 여관 그대로 남아있죠. 네, 굉장히 번성했었던, 이 정도 규모들의 여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 마을에 하나하나 문화적인 쓰임을 넣어서 다시 마을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옛스러운 정치가 물씬 나면서 규모 또한 제법 큰 한옥 건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터가 굉장히 넓다. 여기가 양조장에 하시던 분의 네. 집주인 어르신이 살던 곳.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에서 최고부지. 그러니까 말해주고 있어. 기와 빛깔과 네. 이 집의 규모가 사실은 네. 민가의 규모로는 굉장히 큰 집에 해당하죠. 네. 네.
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새로운 용도는 한옥 갤러리인데요. 아담한 소반을 비롯해 다양한 고가구들과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고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네요. 저희 갤러리 입장 관람하시는 분께 웰컴 다가상으로 내어드리는 건데 한국에 이런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 문화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못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이런 것을 마련을 했고요. 네. 손님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세요. 좋다 좋다. 시간을 초월해 향긋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겨봅니다. 웅장한 한옥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오랜 세월 규합리를 지켜온 백년 가게입니다. 와, 이 연잎 향이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연잎밥에 연잎 향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어, 그래요. 이거 제대로 한번 맡아봐야겠다. 와, 좋다.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오, 멋있어. 와. 국남지가 있는 부여의 대표 음식 하면 연잎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연잎에 찹쌀과 대추, 밤, 은행, 잣 등 각종 고명을 넣어 찜통에서 쪄낸 연잎밥. 찹쌀의 쫄깃함과 연잎의 은은한 향이 조화를 이루며 부여의 별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쫀득쫀득한데 밥에서 은은하게 연잎향이 펴져 있어요. 그렇죠. 고급스러운데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연잎이 다양한 곳에 좋다고 해요. 네. 옛날 한방문헌에도 보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아, 더 먹어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맛있게 드세요. 와, 씹는 맛있다. 향으로 먹고 맛으로 또 한 번 먹는 연잎밥. 씹으면 씹을수록 연잎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밥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견과류라든지 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 향이 또 같이 배어서 맛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보약 먹는 느낌이에요.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연잎밥과 함께하면 좋을 연잎 갈비찜인데요. 고기 사이사이 연근이며 각종 고명들이 군침을 자아냅니다. 연잎으로 잡내를 제거해서 깔끔하고 또 매콤, 달콤, 짭짤함 좀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갈비찜이에요. 와, 드셔보세요. 그냥 갈비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 연근도 들어가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촉촉하면서 야들야들한 자태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우 암소 갈비이기 때문에 맛있으실 거예요. 누가 와요, 누가. 별 쉽진 않았는데 잘하셨는데요? 이번엔 연근과 갈비를 함께 맛보겠습니다. 아삭함과 이 부드러운 갈비의 조화, 이 연근의 그 영양소가 제 몸에 아주 쏙쏙 흡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연근 튀김에 연근 조림 등 연근을 활용한 반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고 몸 안에 새봄새 기운이 가득 들어찬 기분인데요.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드럽다. 연잎밥과 연근 요리에 이어 대장정의 마무리는 연꽃차와 함께합니다. 탐스러운 연꽃을 차로 즐기면 어떤 맛일까요? 와, 연잎이 다 은은하면서도 강한 것 같아요. 향이 진하죠? 네, 처음에는 은은하게 다가왔다가 뒷맛이 확 진해지는 느낌. 와, 이렇게 오늘 연잎밥도 먹고 연잎갈비, 연잎 반찬들 마지막으로 연잎차까지 마시니까 몸 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부에 오셔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저희 집에 건강한 연잎밥과 그리고 연잎 요리들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여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가득한 곳 같아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 잠겼던 규암마을이 봄날 새싹 돋듯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의 부침을 겪은 후 낡음은 정겨움으로 오래된 것들은 소중한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궁금해지는 곳
그곳은 부여 자운길입니다. 분장실에서 나오는 화려한 복장의 한 여인, 혹시 배우일까요? 무대 뒤에서 긴장되는지 서로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자, 드디어 조명 속으로 나섭니다. 꽃망울 트는 새봄의 관객들 앞에 첫 공연을 선보인 춘천시립 국악단. 시민들과의 벅찬 첫 만남, 그 현장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바야흐로 공연 하루 전날. 이거는 장타령이라는 곡에서 쓰입니다. 귀엽죠? 올 초 갓 창단된 춘천시립 국악단. 단원들은 1월부터 꾸준히 창단 공연을 준비해왔는데요. 불과 몇 주 전 대부분의 단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연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많은 단원이 걸렸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쉬는 동안에 걸린 단원들이 틈틈이 연습도 했고 또 이제 빨리 나와서 같이 이제 합을 맞췄을 때 이제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역경 속에서 많이 지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 공연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걱정을 싹 버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5명의 춘천시립 국악단원과 2명의 객원단원이 함께합니다. 의상에 소품에 챙길 것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모가차, 목에 좋은 모가차 이런 걸 좀 챙겨 먹으면서 목 컨디션을 위로 떠 있어야지, 업돼 있어야지 좀 잘할 수 있어서 텐션이 안 떨어지도록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춘천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건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내일 공연하기 전에 무대 밟아보고 그리고 악사들이랑 음악도 맞춰보고 저희끼리 동선 이런 것도 맞춰보기 위해서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춘천 소리를 배워서 춘천에 있는 좋은 소리들로 공연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조명이며 무대 까지 준비를. 같은 시간 무대 역시 한창 단장 중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까요? 이제 무대 세팅 작업인데 오늘 이번 공연은 무용단이 있어가지고 댄스 플로어도 좀 깔아놔야 되고 조명 설치하고 음향팀도 스피커 설치하고 그래서 지금 악기팀도 악기 세팅하고 이번 공연에는 이제 캄보 밴드라고 불리는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까지 같이 해서 그러면서 이제 국악기 특유의 독특한 음색도 같이 들리실 거예요. 밴드와 국악의 만남, 탄탄한 실력을 지닌 악사들이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반주를 책임집니다. 밴드의 리더이자 건반을 맡은 노간우 씨는 이번 공연의 음악 감독으로서 춘천시립 국악단만을 위한 곡, 춘천별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이 국악기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밴드 악기들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 빨리 관객들하고 같이 신나는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춘천에 대한 명물과 춘천에 있는 아주 명소들로 꾸며낸 가사입니다. 아주 흥겨운 자진모리 장단과 함께 저희 끼를 한껏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다 무대 출신이라 걱정 안 합니다. 노래와 무용, 국악밴드의 삼위일체. 춘천시립 국악단의 특별한 시작이 기대됩니다. 우리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 저희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도록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여인네들, 아낙네들이 그 삶의 일을 해왔던 그런 목 같다는 소리나 또 배틀을 짜서 들곡감도 나오고 이러한 곡들이 춘천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속민요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전국적에서 우리 소리를 참 부러워하고 역시 춘천시립 국악단은 역시 공연이 좋다
많은 칭찬을 사실 받고 싶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 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단원들은 오전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전 같은 리허설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세 번을 공연을 해야 되는 거죠. 오전에 했죠. 자, 1시부터 공연식으로 지금부터 또 할 거죠. 본 공연 5시 또 하죠. 이거 죽어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해내지. 젊었다고 사람이 아닌가 힘들지만 그래도 얼굴을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의상을 입고 처음 연습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서 공연 때는 아주 이쁘게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갈아입는 게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희 정말 힘들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꼭 좋은 공연 보시고 저희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하우스 오픈.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춘천의 이름을 건 국악단의 첫 무대인 만큼 다들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민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같이 민요를 공부하고 있는 동생들과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다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어서 너무 그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미 1층은 진작에 매진. 아쉽게 구한 2층 좌석도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으셨다면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춘천 향토 농악단들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 할머니부터 사위,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무대에 오를 정도로 춘천의 농악 보존에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향토 문화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춘천시립 국악단의 민요 열전. 춘천 지역의 구수하고 애달픈 소리가 심금을 울리는데요. 뗏목을 타고 한양을 오가던 지역색이 잘 반영된 무대. 이렇게 마당놀이처럼 유쾌한 극적 연출로 이야기가 담긴 춘천의 소리를 전하는가 하면 협연자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국악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몸으로 약간 호랑이를 표현을 해야 하는 장면에서 더 재밌어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 공연을 많이 사실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첫 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뜻깊고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단성 이춘희 명창의 강원도 아리랑까지 우리 고유의 소리가 지닌 묵진한 감동은 기본. 종합무대 예술로 완성된 향토민요의 매력까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어느덧 70분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가고 오늘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춘천시립 국악단의 대표곡 춘천별곡이 펼쳐집니다. 네, 왔습니다. 춘천시립 국악단이 시민 곁에 왔습니다. 이렇게 객석 가득 봄바람을 일으키며 성공적인 창단 공연이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너무 홀가분합니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국악,
민요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소리이고 민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더욱 반가운 시작이겠죠. 공연이 화려하고 막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도 막 오셔서 해주시고 하니까 볼거리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국악이 다양한 매체와 접근을 해가지고 더욱 멀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춘천 문화도시인데 이런 것이 많이 발전 기승돼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거운 무대장을 많이 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춘천 시립 국악단의 공연은 매우 재밌고 시간 내서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항상 시민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춘천 시립 국악단,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자, 다음 소식은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건강하면서도 지구에 해롭지 않은 그런 음식들에 요즘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채식이 있겠죠. 가볍고 편안한 녹색의 삶을 꿈꾸는 채식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말하고 내가 선택한 음식이 나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고기를 뺀 걸 상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채식을 시작하는 거고 채식도 맛있어요. 몸과 마음을 살리는 소울푸드, 채식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덜 쓰고 사는 가벼운 삶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 고민,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녹색 소비 실천을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오는 사람들 누구세요? 저는 청경채를 좋아하는 경채입니다. 저는 콩을 좋아하는 콩입니다. 오이를 좋아하는 오이입니다. 파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채소 이름을 말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채식 모임이라서 각자 좋아하는 채소로 이름을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채식 모임이요? 네, 조금 채식 모임이요. 조금씩 채식을 시작하고 조금씩 환경을 지키고 조금씩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이에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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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 그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채식 모임 조금이 모여 채식 도시락을 먹는 날입니다. 포틀럭 파티로 준비한 채식 도시락, 벌써 군침 도는데요. 채식을 완벽하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채식을 경험해보고 싶은 비기너들로 구성된 채식 모임 조금. 각자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채식 식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고 쓰고 버리는 일을 둘러싼 환경, 동물권,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심도 있게 나누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부터 조금씩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재밌어요. 남들이 어떻게 싸우나도 보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채식이 조금 멀게 느껴졌었는데 엄청 친숙하게 다가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라면은 정말 한 일주일에 두 번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집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채식을 할 것 같아요. 목포 원도심의 한 채식 식당. 채식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청년들이 뭉쳐 식당을 오픈했는데요. 채소 한 끼라는 걸 발음했을 때 채소 한 끼라고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식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곳은 계란, 유제품, 육류, 어패류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음식을 요리합니다. 아, 저는 오늘 팔라펠 샐러드라고 병아리 콩을 활용한 중동 음식 만들 거고 그리고 8가지 채소가 들어간 두부 크림 카레랑 표고 깐풍이라고 그 저희 식당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음식 만들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요? 다 채소나 아니면 콩 종류 이런 식으로 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강하고 든든하게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메인 메뉴, 중동 음식의 대표격 팔라펠 샐러드가 완성됐는데요. 아니 잠깐, 그 마지막에 올린 건 미트볼 아닌가요? 이거는 병아리콩으로 만든 팔라펠이라는 음식인데요.
병아리콩이 단백질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보통 콩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나와 지구, 동물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식단 채식. 채소 본연의 맛과 멋으로 가득 채운 한 접시 어떠세요? 평소에 먹지 않는 채소부터 좋아하는 채소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먹는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사회에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속 편한 채식으로 가볍게 비우고 충분히 채우자고요. 약간 채소의 맛들이 다 느껴지는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좀 건강한 거라서 약간 뭔가 살 안 찌는 것 같은 느낌? 어차피 먹는데 좀 건강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친구들도 오면은 목포에 여행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목포 온 케이스라서 오면 항상 같이 오는 식당이에요. 정성이 깃든 채식 식단으로 마음을 나누는 또 다른 식당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넘게 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계속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리 부엌에서 일손을 돕거나 혹은 텃밭에서 일손을 돕거나 해오는 일들을 했었는데 내가 경험했던 음식을 나누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간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정성과 사랑이 깃든 소울푸드를 요리하는 커뮤니티 키친에 초대합니다. 쿠킹클래스에서는 각 채소가 지닌 고유의 맛을 살려 가장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비밀의 레시피를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법, 맛있는 삶, 그리고 비건과 채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냥 비건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나도 비건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먹어본 비건 음식 중에 너무 맛있는 레시피여서 네, 배워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느리지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표방하는 이곳의 부엌이 바쁜데요. 지금 뭐 만드세요? 오로지 식물성 재료만 사용한 마파두부입니다. 맛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맛을 본 순간 중국에 도착한 느낌. 익숙한 재료로 단순하게 조리해서인지 소박해 보이는 한상인데요. 이 정갈하고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내 일상마저 단아해질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재료들이 생태계 순환 속에 있다는 그녀는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식사법을 권하는데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나만을 위한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확실히 똑같은 가지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구나. 이태리로 날아가서 먹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이거.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들. 그녀의 채식 요리는 까다로운 외국인의 입맛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It's really great to be able to have vegan food in Korea because there's not always the option and it's quite popular with foreigners.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저도 다양한 요리를 해보는 것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집시의 부엌에서 요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음식 자체의 맛과 영양만큼이나 식재료가 재배되고 유통되고 조리되는 과정에서의 건강함도 중요한 가치가 된 요즘. 자극적이지 않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담백한 맛과 정갈함을 내세운 채식 요리가 눈길을 끕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속은 든든해지는 채식 식단으로 내 영혼의 소울푸드를 만날 준비 되셨나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님 내 삶을 위해 집을 사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자산으로만 생각해본 집.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사는 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의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학정입니다. 의성에 온 지는 한 이제 2년 조금 넘은 것 같고 여기에 온 지는 1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 공간은 이제 예전에 의성군 안사면에서 안사우체국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 뒤로는 안사우체국이 인구 소멸 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와가지고 식당으로도 1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제가 집으로서 살고 있죠. 우체국이 사라질 정도로 작은 시골 동네. 도시 청년이 여기서 장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성군은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안사면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00여 명? 어마어마한 소도시죠. 네. 의성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면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객들을 끌어올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체국이라는 공간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특색을 좀 알아봐 주시고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가게 2층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사장님의 충전소. 우체국 관사였던 곳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널찍해 보이는데요. 이 집에서의 삶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창도 크고 너무 좋아요. 집돌이니까 언제든지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엄청 편안한 곳. 안식처 같은 거 있어요. 다 합치면 100몇 평이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빌리는데 서울 한복판의 반지하 가격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도 하고 위에 집 비용까지 이거 포함한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싼 거죠. 제가 이제 28밖에 안 되니까 뭐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던가 아니면 그냥 원룸에 월세 내고 사는 친구가 대다수죠.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전부 다 20대 후반이고 막 하니까 기본적으로 다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싸고 5-60만 원은 기본으로 가는데 서울 이런 데는 5-60만 원으로 반지하를 사니까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뭐 많이 벌어야 200 후반 벌 텐데 많이 번 게 그 정도일 텐데 거기에서 60만 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주거 공간도 다 하고 가게도 크고 하니까 요즘에 와서 돌아보면은 적절한 가격이구나. 도시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렴한 집값은 확실한 장점.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첫 번째 배달 음식이 안 온다라는 거. 굉장한 불편함입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 늘 뭔가 피자 먹고 싶거나 이러면은 제가 차 타고 직접 차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햄버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보러 왔을 때 제가 안동으로 자주 가는데 안동에서 장 보고 햄버거 하나 사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사실 잘 못 놀아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쉬거든요. 월요일 하루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니 주말밖에 안 되고 저는 월요일 하루밖에 안 되고 또 심지어 여기에 있으면서 하루 쉬는 날에 또 뭐 밑반찬 같은 것들 또 준비해야 할 때도 있고 장 보러 갈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 안에서 혼자서 좀 잘 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인구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을 만큼 한적한 시골. 여기서 새로 정착한다는 게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이 공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 도시에서 식당을 했으면은 장사 안 될 때 앞에 나가서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이니 잡고 식사 한번 하세요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된다고 믿었거든요. 인구 소멸 하는데 거기에서 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몇 억이다 뭐 이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잠재력 있는 곳이고 굉장히 좀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그래도 적어도 몇 억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매일 밤 잠들며 꿈꾸는 공간이겠지만요. 이학정 씨에게 집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별이, 황금빛깔 골든 리트리버지. 그런데 우리 언니는 말이야, 내 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야, 손! 아니, 손 달라고, 손! 언니, 나 귀찮거든요. 좀 냅두실래요? 산책이나 다녀올게요. 천천히, 천천히! 별이야!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아, 야, 별이! 아니, 우리 별이처럼 이렇게 말 안 듣는 강아지 어떻게 안 되나요? 별이와 같은 반려견을 위한 애견 유치원 어떠세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애견 유치원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는데요. 놀이도 하고 교육도 받는 강아지 전용 유치원이랍니다. 사회성 알리려고 여기에 오게 됐고, 집에 와서도 좀 밝게 지내는 것 같아서. 단순히 반려견을 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교육도 받고 운동도 하며 근력도 키우고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기르는 애견 유치원으로 놀러 가볼까요? 멍멍! 봄바람 살랑 부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유치원 등원 준비로 바쁘다는 하몽이 엄마 하진 씨를 만나봅니다. 하몽 유치원 가자! 유치원 갈 거지? 같이 가자. 다른 학부모와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하진 씨. 그런데 잠깐, 유치원에 가는 하몽이는 다름 아닌 반려견인가요? 하몽이와 망고탱고를 자동차에 태워 어딘가로 떠나는데요. 그곳은 바로 강아지들을 위한 애견 유치원이랍니다. 우와,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강아지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강아지 유치원이에요? 네, 강아지 유치원이에요. 어느새 유치원에 도착한 하몽이와 망구탱구. 이미 도착해 있는 다른 친구들과 이곳에서 하루 종일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데요. 벌써부터 신났네요. 애견 유치원은 강아지 유치원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유치원처럼 강아지들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생일 파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선생님, 그러면 오늘 제가 일일 교사로 아이들을 좀 케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들하고 먼저 친해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친해지기? 네. 강아지 유치원의 일일 교사가 된 미나 리포터. 먼저 강아지들과 친해져야 한다는데요. 제법 강아지들이 미나 리포터를 따르고 반기는 모습입니다.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아이들 이름도 외워봅니다. 탱구, 하몽이. 얘는 이름 뭐예요? 얘는 봄이. 봄이, 봄이야. 민아 씨 다 외우셨어요? 다 외웠어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시고 네. 틀리면 딱딱한데. 아, 그럼 제가 맞추면? 맞추면 뭐요? 맞추면? 네. 뭐 있어야죠. 감독님 딱방한데. 오케이? 즉석 대결! 이름을 맞춰라!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요? 봄이! 오, 봄이! 맞춰요. 봄이! 요 아이는요? 내 이름이 뭘까요?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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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는요? 미나 리포터, 이번에도 정답을 외칠 수 있을까요? 봉남이, 봉남이 전, 봉남이. 오, 얘 찐빵! 찐빵! 얘 만두! 만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긴장되시죠, 감독님?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네. 요아이! 요아이! 너 이름이 뭐니? 과연 딱밤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까미! 까미! 맞아요. 와! 다섯 문제! 일로 와요, 일로 와. 다섯 대. 찍어주세요, 이거 꼭. 진짜 세게 때리세요. 세게 한 대, 세게 한 대. 네. 너무 겁먹으시는 거 아니야?
이번 수업은 노즈워크 시간.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요? 강아지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노즈워크를 위한 도구들이랍니다. 강아지 노즈워크는 개가 코를 사용하는 모든 후각 활동을 뜻하는데요. 반려견의 경우 타고난 후각을 활용하게 해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으며 사냥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반려견의 먹이나 간식 등을 숨기고 찾아내게 하는 활동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어떻게 뒤집어 놓고서 어이구. 와. 다양한 기구 속에 간식을 숨겨 놓으면 후각을 이용해 간식을 찾는 훈련이랍니다. 수동적인 식사에 길들여진 반려견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감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강아지 유치원 두 번째 수업, 핏본 피트니스 시간입니다. 반려동물도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운동기구가 필요합니다. 균형, 근력, 신체 인식을 향상시켜 반려견에게 약한 슬개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 반려견 핏본 피트니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핏본 피트니스는 반려견의 팔다리를 강화하고 조정력을 향상시키며 반려견과의 교감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도그 피트니스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 체력 강화와 반려견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잠깐 해봤는데 제가 다 뿌듯한데요?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되게 기쁜가 봐요. 신나는 생일 파티 시간. 망고. 생일이니까 눈곱도 좀 떼고, 예쁘게 단장을 해야지. 제가 오늘 주인공이랍니다. 아니, 아이들을 이렇게 생일 때마다 일일이 네. 다 챙겨주시나 봐요. 네, 챙겨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겠어요, 진짜. 저도 이거 하면서 재밌어요. 정말요? 진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쁘게 단장하고 망구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생일상을 준비합니다. 생일인데 케이크 빠질 수 없겠죠? 파티 준비 완료! 그럼 생일 파티는 이 아이 혼자 이렇게 두고 저희가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친구들 모여야죠. 우리 망고의 친구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얘들아!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친구들이 한 달음에 달려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생일 파티를 하는 강아지라뇨. 부러우면 지는 건가요? 아무튼 망고는 좋겠다. 부럽다. 선생님, 이제 노래 부를까요? 좋아요. 얘들아, 다 같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사랑하는 망고에 생일 축하합니다. 오, 잘 부르네. 오, 잘했어요. 자,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내 생일. 오늘은 내 생일. 여기. 아유, 여기 보세요. 망구야, 생일 축하해. 여기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집에 와서도 좀 밝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서 보내겠습니다.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여름에는 소풍 가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모든 견주분들이 그랬듯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가들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연구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어요. 반려인구 천만 시대! 이제 강아지들도 유치원에 간다! 얘들아, 유치원 가자! 가자! 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을 유치원, 호텔 등에 보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인들이 늘었는데요. 댕댕이들이 잘 놀고 훈련받고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애견 유치원 어떠신가요? 정말 귀여운 댕댕이들의 유치원 너무 잘 만나보았습니다. 놀이와 교육을 통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애견 유치원. 요즘 또 반려 가구들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건강한 반려 문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들 모두 잘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널 표현하긴 부족하잖아. Yeah.